오씨. 제대만 기다리던 말년병장 천우에게 주인 잃은 로또 한 장이 날아드는데요. 당첨금은 무려 57억 원. 하지만 기쁨도 잠시, 로또는 바람에 날려 군사 분계선을 넘고 맙니다. 그 로또가 북으로 날아갔는데 사흘 만에 만났구만 기래. 그 육사후 종이 쪼가리를 주었는데 말이디. 어? 네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%를 주겠어. 로또의 두 번째 주인이 된 북한군 상급 병사 융호. 우연히 준 종이 한 장이 인생을 바꿀 1억 천금이라는데 물러설 수는 없겠죠. 마침내 세계 최초 로또 비정상 회담이 열립니다. 아들 2, 7대 3 협상 결렬이라. 이건 뭡니까? 깔끔하게 어때요? 북쪽은 로또를 내놓고 남측은 돈을 찾아온다. 그 찾아온 돈을 북쪽이 다시 전달할 때까지 남과 북은 병사를 한 명씩 막 교환한다. 드디어 시작되는 남북한 군인들의 팀플레이. 과연 로또 원정대는 로또 현금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? 올여름 극장가에 큰 웃음을 선사할 코미디 영화 육사오입니다.